결혼 후 자녀 없이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부부. 그런 부부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반려견. 그렇게 둘에서 셋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식 같은 존재예요. 아들. 부부에게 늦둥이 아들이자 기쁨이 된 녀석. 자식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 누구보다 착하고 듬직한 녀석인데요. 책방을 하는 부부와 오순도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책방을 찾은 손님에게 갑자기 짖기 시작하는 녀석. 아니. 녀석의 계속되는 짖음에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리는데요. 손님을 쫓아내는 책방개, 녀석의 속마음은 대체 뭘까요?